얼마나 경기장 처음 나온 박지호 스타리그 16강 이후로 처음인데 아 그 경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나 박지호 선수가 아, 사실 또 저기전이 뭐 공시전이 워낙에 없었던 데다가 저우전이 한동안 안 좋긴 했었습니다만 에, 박지호 가장 잘하던 시절에는 저우전 승률 거의 한 해 동안 75% 앞에 찍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신대근처럼 힘으로 플레이하는 저우에게 힘으로 맞서는 토스 뭐 이런 것도 박지호가 제법 하기 때문에 신대근 선수 쪽으로 사실 많이 기울어있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선전을 기대해봐야죠. 네, 어차피 80% 우승한 그 진출 확률은 신상 문제였다. 신상 문제 없잖아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지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곳이 에어맵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파란색 토스 신대근입니다. 오늘 그 1경기 1, 2세트 아, 초반 준비가 좋았어요. 뭐 4드론 그리고 네. 뭐 해처리 3개로 그냥 막 들려버리고요. 네, 전 뭐 몇 주 전 복수용달에 그 이스토로가 신상문에게 복수 신청을 하다 막 이러면서 그때 신희승 선수가 나왔고 결국 신희승 선수는 농락만 당하다 끝났었는데 야 그때 신대근이 나왔어야 되는 거였는데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박지호 선수네요. 프로브. 네. 그림 좀 잘못 그려서 미안하시다면 좀 센스 있는 나름 귀여우네요. 네. 아, 네. 그렇죠. 네. 네. 뭐 태태전 하면 네.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네. 거의 보기 힘든 일이시라서. 네, 배틀크루저는 뭐 가장 최근에 제가 그 보았던 배틀크루저가 등장했던 가장 인상적인 경기는. 진영수 대 김명훈. 네. 네. 지금. 배틀은, 예. 가필패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가필패 그런 거. 일단 지금 구풀이거든요. 네, 신현 선수. 근데 박지호 선수가 마침 정찰이 지금 원서치가 되면서, 네, 상대의 의도를 봤기 때문에 일단 포지를 지금 빨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본만큼 대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빈틈없이 수비할 수 있습니다. 박지호. 네, 그냥, 네. 되게 늦었어요, 지금. 저블리, 이제. 네, 포지 타이밍이 너무 지금 늦어가지고 좀 굉장히 위험해 보이네요. 네, 일단은 지금 정찰 갔던 저 풀업으로 입구 쪽에서 저글링의 움직임을 조금 느리게 만들어 놓고, 네, 풀업 대동해서 일단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자, 저글링이 막 달리기 시작. 네, 거기다가, 오버로드가 뭔데? 3시 방향으로 또 갔다 모를까? 프로브 잡으라고, 네. 빨리 가야죠. 이 일꾼이 시간을 많이 벌어주지 않으면 이건, 뭡니까, 이거, 예. 네. 아니, 타이밍상 이거 저글링이 그냥 우클릭 해야죠. 이건 쭉 달려야죠. 프로브 나와야죠, 프로브. 네, 캐논 하나. 예. 하나 정도가 만들어질까 말까 했는데, 만들어진 다음에도 바로 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캐논 이게 만들어질까요? 네, 아니, 브로킹을 잘해야 돼요, 브로킹을. 네, 시간 끌. 아니, 근데 왜 프로브가 이렇게 늦게 나오죠? 네, 프로브 나온 것도 늦었고, 포지도 좀 늦게 지어가지고. 이거는. 계속 저글링 만 뛰면 이거, 캐논 만들어진 거는 못 볼 것 같은데요? 네, 박지호 선수의 대처가 너무 아쉬우세요. 네. 아니, 그, 8년 정차가 저, 상대의 빠른 스포리플 또 확인했었고, 포지를 빨리 짓고 그리고 포지를 늦게 지었어도 지금은 프로브만 빨리 나와서 대처를 어떻게 했어도 막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단 기록이 경기 시간 3분 5초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식 기록은 말했습니다만 3분 8초 된 것 같거든요. 이게 이거 공식 기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만.